이 아저씨는 뭐 밖으로 다녀야 되는 사람이네. 51, 7이지. 이 사람은 남들한테는 거인이다. 양반이고. 어? 근데 이 사람들은 경원생들은 보통 보면 자기의 명예와 후기를 자기 명예를 많이 따지는 분들이거든. 그리고 너무 체면을 많이 짜지는 분. 그리고 이 토끼띠들이 거의 다가 이 12월생 7일 같으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는 별로 많이 그렇게 뭐 돌보거나 이런 거는 별로 없을 거예요. 관심이 문 열면 우리 집 들어오는 내 집이고, 없죠. 잠만 자는 내 집이고, 하숙생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면서도 남들 일은 앞을 쓰고 가는 사람, 이런 분들은. 그러니, 그리고 12월생에 이 사람들은 집에 가만히 있으면 깝깝해. 자주 팔자가 그래. 근데 마누라하고, 둘이는 합은 맞다 하지만은, 마누라고 남자가 돼야 돼. 본인이 남자가 돼야 돼. 양떼들이 보통 보면, 대가 좀 차잖아? 그렇지도 않은데. 어? 대가 좀 차잖아? 본인의 고집도 세고, 아집이도 세고. 근데 본인들이 이럴 사회생이 원덕이 있고서, 어? 제일 덕이었다 이거죠, 그죠? 그치. 내가 벌어 내가 살아야 되고. 그렇죠. 어? 내가 뭘 해도 내가 아집이가 내가 내 고집대로 가야 되는. 이 이르생들은 솔직히 말해서 덕도 많이 없고 자기만의 고집대로 가는 분이야. 근데 본인 같은 경우에는 양떼라도 올해보다는 운태가 도태해도 6월이 넘어갔고 7, 8, 9, 10월달이 넘어가야 운세가 들어와. 지금부터.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믿지 마라 이란다. 내가요? 본인 인간의 덕이 크게 많이 있진 않아. 본인 여기 없다. 선택도 잘 하잖아. 아니면 아니고 긴거 웃기고. 맞죠? 근데 무엇을 할 때는 본인이 판단을 이걸 다 하지만 내가 운세가 잘 들었고 운세가 좋을 때는 괜찮아. 근데 여기는 내가 많이, 여기는 또 용줄이 세다고. 칠성이 둘의 용줄. 용줄이 뭔지 알지? 바닷줄, 물줄. 그리고 이 집안은 임시가정이나 누가 빌었노? 이렇게 누가 공을 좀 들였는가 봐. 엄마, 공을 좀 많이 들였네. 근데 어때 할매도 막 들인 거 아니에요? 이 네, 집은 어때 할머니, 할매가 많이 빌었는데. 예, 앞에 할머니가 그 빌었던 거. 비는 덕으로 자손들이, 어? 그 비는 덕 없으면 자손이 하나씩 가야 돼. 자손이 하나 가야 돼. 이 집에는 거불로 가거든. 어때부터 비농장인데 밑에부터도 크게 이 집에는 이 엄마도 우리 같은 이런 줄이 많이 뻗었단 말이야. 엄마도 알아요. 그러면서 엄마는 엄마가 남자가 돼야 되고 엄마가 모든 거를 관리를 다 해야 돼. 그러면서 겁도 많아. 불안도 많고 의심도 많고 그러면서 사람도 잘안 믿으면서 내가 좀 믿어. 사람을 좋아는 하는데 내가 또 척신아 더 이상은 마음은 안 주지. 그까지만 주고. 더 주면 내가 상처를 받으니. 이건 상처받는 사주거든. 그렇지만 보살님 손이 은근히 야문가배야. 털팔이 나이네. 왜요? 뭐 그러지? 뭘? 털팔이 나이네. 저요? 야문가배. 모르겠다. 손이 야물단다. 손맛으로 사는가? 뭐 손으로 움직여 사는가? 고래가 산단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고생했다네. 누가 그러지는 몰라도. 본인의 이 집에 저기 묵고 이 집에 며느리는 잘 얻었다고 소문은 났구만. 보살님 보고 이 집에 저희 시댁에서요? 며느리는 잘 얻었다 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고생했다 한다. 알아주시네. 근데 누가 그런 거 몰라도 우태 조상도 고맙다 한다. 네 눈물 흘린 건 누가 알겠노. 놈들이 볼때 아무도 모른단다. 네 설움도 모르고 어쨌든 내 자식 키우고 새끼 하나 그 키우려고 눈물 빼고 살았단다. 누가 이게 알겠노? 니하고도 안 살고도 싶지만 새끼 때문에 살아난다요. 그래 하네. 그래 한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아란다. 이왕 사는 거 조금 살다 보면 좋은 일 있단다. 알았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고생 조금 더 해야 돼. 아직 남아있다. 아직 남았어요. 남아있다이. 그 대신에 지금 그러면 안 되는데. 조금 더 남아있다이. 그러고 한 3년만 고생해야 된다. 지금부터이? 3년만 고생하면 올릴 별로 없다. 내가 아들한테도 덕을 보더라도. 응?
아들이 몇 살이고? 아들이 짓던데. 아들이 문제야. 몇 살인데 짓던데? 지금 27이가 안 좋아. 쇼물녀들이가 냉자생이가 1월생. 냉자생이가 그래 쇼물녀들 예. 27. 1월생 예. 이름 며칠이고 1월 10일. 엄마 야 많이 빌어라잉 어? 이 엄마 니하고는 흉이 쳤잖아 상충이 있겠잖아 안 맞죠? 그래 안 맞는데. 야는 엄마 데리고 살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야, 내보내라. 지정 좀 만나. 그게 무슨 말이야? 아들이 지정 좀 만나고, 한 번씩. 난 아버지가 더 지정 좀 아닌 거 건데. 약을 먹고 있거든요. 그러지. 보완제 약 먹고. 근데 점점 뭐 끝까지 안 되는데 이게 또 그것도 안 되네. 나는, 지정 좀 아닌 거 건데. 엄마, 고등학교 때부터 엄마는 가슴이 내놔야 돼, 야를. 마음이 여리버리잖아. 겁도 많고. 지 혼자 뭐 해결을 못 하잖아. 이게 해결을 하면 그팍 자를 것도 없고. 그런 게 여기서 그렇고. 야가 한 번씩 가다가 지가 인디 뭐. 이 집에, 어디도 자살기가 하나 있구만. 몰라요? 뭐 우리 시댁에 시댁이 자살기 있구만. 야한테 내리고 있구만. 영가가 타가 안 있나? 지정신 아니구만, 야. 야는 엄마 내보내도 걱정, 안 내보내도 걱정. 그렇다고 엄마 끼고 있어도 걱정. 엄마 혼자 감당이 안 된다. 왜? 야가 뭘 아무것도 내가 뭘 이렇게 막 차고 하는 것도 없는데. 어? 야, 어째 끼고, 이 새끼고. 그렇다고 해서, 뭐를, 어떻게 똑바로 갈 수도 없어. 왜? 마음이 병이 왔잖아. 야, 마음 병 왔네. 여기가 늘 깝깝하고 답답한데. 야, 어떻게 건지 끼고. 어째 건지 끼고. 야한테 한번 물어봐라. 야, 친구가 하나가. 관계 하나 있는가? 뭐가 있다고요? 친구가 야, 친구 쪽에 하나 관계 있는 거 하나 물어보라고. 관계 있다고? 죽은 애가 있냐고. 누구 내가 있다고? 친구 내가 없는데. 있어. 있어. 나는 야 친구로 보이거든. 아마 있어. 그러고 내가 볼 때는 내성적이면서도 애가 밝아. 근데 지금은 아예 말안 하지. 예, 아예 뭐좀 벙어리 되겠을걸? 아니요 그건 아닌데 그냥 자꾸 은둔 저 밖에 안 나가려고 그러니까 그게 벙어리 된다, 아이가. 하고 저녁에 자꾸 이제 술을 먹으니까 그러니까. 벙어리 된다, 아이가. 그말 아이가.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내가 봤을 때 사람의 마음이 병이 왔어요. 사람의 인간의 병이 왔고, 또 자기 친구 중에 아마 중학교 때인가 하여튼 모르겠어. 이게 하여튼 중학교를 한다. 내가 봤을 때, 하나가 죽은 게 하나 있지 싶어. 있을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상처를 받았든지. 얘는 지금 인간 상처가 너무 많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얘가 아예 이제 안 나가고 싶고, 그냥 조용히. 지가 이제 먹고 싶다, 이거. 지도 모르게 먹는단다, 땡기니까. 근데 한국어로 한국어로 막네. 엄마 야를 내가 봤을 때이 집에 자살기 정리해야 되고 야 몸에 친구 있는 거다 정리해야 된다. 어떻게 알았어?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응? 그건? 어떻게 정리를 그건 엄마 네가 알아서 하고. 그리고 엄마 네가 줄이 전부 다 빌던 공덕이 돼가지고 엄마 네가 이 자식이 서로가 같이 살아서도 안 되고 같이 있어도 안 돼. 원래는 출세가 안 된다. 됐고, 얘는 떨어져 나가야 되는 애야. 그럼 나가면 지가 가면 살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은 못 나가지, 엄마. 얘못 나간다. 지금 안 나갈란다. 어느 정도 정신이 돌아와야 나가지.
엄마가 데리고 있으면 안 돼, 얘는. 근데 지금은 안 돼. 지금은 얘는 이런 경우가 엄마 만약에 간 다음에 2년 더 가야 돼. 서른 살까지 갈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니 엄마가 이걸 얼마나 믿는지 이걸 어떻게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이 조장 싹 정리하세요. 알았어요? 엄마가 사주팔자에 엄마가 빌고 엄마가 닦고 가야 되는 이런 사주에 얘를 이래 끼고 얘를 이래 생긴데다가 얘가 마음이 열이단 말이야, 원래가. 열이고 애가 억수로 온순해. 솔직한 말로. 컸을 때는. 온순하고 자기 자신이 있는 말도 그렇게 내가 팍팍 하는 이런 성품은 아니야. 그리고 그냥 내가 온순하게 살아온 거지. 근데 얘 같은 경우 이런 애들은 뭐가 많이 듣냐면 잡기가 많이 들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인간의 상처를 받으면 그것도 병이라. 그러면 자기 혼자 어떻게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알아요? 야는 장가를 보내도 오래 못 살아. 부부질 오래 못 산다 이 말이야. 그러니 어쨌든 간에 엄마가 이한테 들어있는 거를 정리를 하고 약을 먹이면 좀 수월할 거예요. 약 먹고 있는데 저녁에 또 술을 먹는다고 그러니까 저녁을 빼먹으니까 안 조장 되는데. 정리를 정리를 하세요. 그러고 나면 많이 괜찮아. 이 완전히 이거 좀 됐구만은. 그리고 보기보다 내성적이네. 활발한 것 같아도 자신이 넘치네 한 번씩. 지금 뭐예요? 회사 다니면서. 여자 다녀? 열심히 사네. 그리고 자기만의 책임은 막 확실하네. 남한테 피해주는 것도 쉽고. 자기만의 실수라는 건 없다. 근데 건강을 조금 조심해. 알아요? 본인은, 이 첫째는 다리도 아프지만, 요쪽에, 위, 상처가 빤다. 상처를 빨리 받는다. 남이 무슨 말 하면. 그걸 내려야 돼. 그리고 굉장히 알뜰하대. 생각도 없겠고. 근데 사람이 두려운 게 많아. 본인이. 사람이 왜? 나 쳐다보는 것도 싫고, 사람이 무슨 말하는 것도 싫어. 그렇지만 억수로 자신은 활발해. 그거를 긍정적으로 바꿔버리세요. 본인은. 그리고 밤에 잠을 좀 많이 자고. 피로가 많이 온다. 잠이 안 자야 된다. 안 자면 안 된대. 본인은 피로가 많이 오면 굉장히 이 머리가 아파. 머리가 안 맑아. 알아요? 그리고 음식도 좀 드세요. 먹으라고. 소화가 안 된다고 안 먹지 말고. 한 번씩 신경이 예민해갖고 굉장히 뭘 음식을 먹어도 여기가 잘안 내려간단다. 그러니까 먹으세요. 사람 좋아 안 하잖아. 별로. 좋아는 하지만 내만큼 내려오르진 않네. 본인은 친구가 자기도 정확해야 되고, 모든 거는 내한테 정확해야 돼. 그러니까 본인 살을 본인의 깔아먹는단 말이야.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갑인생이라도, 솔직히 말해서 이때까지 온 거는 그냥 살아왔다. 그리고, 어머님한테 늘 고맙다 생각하세요? 엄마가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왔을까? 가슴에 늘 엄마가 먼저야. 근데 지금 병원에 계신가? 그러니까 엄마가 늘 엄마가 아프다. 그래서 눈물이 난다. 이렇게 나오는데 본인은 구월생이 24일생이라도 이 집에는 전부 다 이런 줄이 좀 많이 뻗었어요. 칠생의 벌이. 그러다 보니 첫째 이유로는 본인은 자식 때문에 가슴이 아프지만 모든 사람들은 건강이 먼저 우선이에요. 이 집에는 건강으로 많이 옵니다. 그러니 사람도 내 같은 사람이 마음이 별로 없어요. 사람 잘안 믿지만 본인이 하는 일에는 책임지고 잘하시니까 상처 많이 받지 말라고. 알았어요? 그리고 건강 조심해야 돼. 본인, 알아요? 그리고 내가 잠을 많이 자라는 이유는 본인은 딱 여기서 잠을 안 재주면 안 돼요. 여기서. 여기 머리가 안 맑아. 자야 돼요. 그리고 요 양 어깨가 피곤하고 힘들어.
그러기 때문에, 자야 돼요. 본인 그 머리 좋아, 피로해 좋아. 피로를 남들보다 두 배, 세배 받거든. 그리고 굉장히 예민한 것도 두 배, 세배 받아요. 그리고 본인은 내가 사람을 다 좋아하지만 내 마음을 다안 열어놔. 왜? 본인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어머니가 지금 아빠 계셔서 그러지. 어머니만 계시면 돼, 본인은. 솔직한 말로. 어머니하고는 정말로 어머니밖에 없어, 마음에. 오로지 어머니다. 그건 아닌데. 우리 언니가 그런 거 같아. 아니, 아니, 여기 지금 들어와 있어. 5년 동안 들어와 있어, 지금. 내가 그걸 보는 게 아니고, 여기서 지금 자꾸 그렇게 말을 해. 엄마, 엄마. 오로지 엄마. 그러니까 건강 조심하시라고. 본인은 좀 활발하면서 직장 나가고 이런 게 활발해. 그러니까 그걸 계속 해야 되겠다. 직장은 계속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병 나겠다. 그리고 바빠요, 얘는 막. 잡생각도 많고. 예. 그러니까 부지런히 다니소. 활발하게. 저희 집도 좀 봐. 누구를 봐줘? 우리 아저씨. 아저씨 몇 살이야? 돼지띠. 71년생. 신혜재. 네. 생일은? 3월 12일. 3월 12일. 3월 12일? 아이고. 대체가 뭐, 허래야 때 꼼짝도 못 하네. 성질이 좀 깨끗하고, 있어도 고집도 있다잉. 근데, 그래가 좀 비슷해 닮았나? 뚱뚱하네. 좀 닮았다. 근데, 사람 줬는데? 사람이야 좋지. 사람 줬는데? 3월 12일생. 이 사람은 뭐예요? 밖으로 돌아? 자기 거 해? 그럼 집에 놀아? 직업이 없어? 뭐 이제껏 뭐 그랬지. 이제껏 내 그랬지 뭐 거의 뭐. 뭐 내가 봤을 때는 돈벌 생각을 안 하는데. 돈은 본인이 벌어? 벌어도 안 갖다 주지. 이 사람은 밖으로 돌아야 되고, 집이라고 들어오는 것뿐이고, 뭐. 마누라고 생각하는 척 하면서. 지금 아파요. 아픔 많아. 아픔 많어. 이 사람은 작년부터 들어왔는데, 아픈 거는. 좀 됐다, 이 사람은 작년부터 들어와서 50 하나 넘어서부터. 50살, 50 하나. 50살. 어? 50살. 그래. 그때부터 이 사람 49에 가는 명이잖아. 병호대 빨대. 그러니까 이 사람 가는 명이잖아. 원래 49를 아홉시 되면 가는 명이야. 가는 명인데 살려놨잖아. 뭘로 살려놓노? 밥으로 나눴지. 짐이다. 그럴까 봐. 맞다, 내가 그 추방할까 그 짐이다. 싶었어. 뭘로 살려놓노? 이 사람은. 이 집에 전부 내 경제 이 쓰러지고 다 가고 마. 이 집에는. 그리고 이 집안에는 전부 잃어가 가는데 고생 바가지다. 그러면서 쥐가 고집을 마다 피우노. 고집을 들끓어 피우고 있다. 한번 아프면 되게 아프다. 이 사람들은. 알았어? 그리고 지금은 본인이 짐을 만들어 놨네. 호래하고 돼지하고 자면 호래가 힘들어. 알았나? 그러니까 본인이 내려놨고 몸도 아프지 말고. 내가 왜 자꾸 이래 아프지 말고 씹으라는 소리를 왜 하는 줄 아요? 본인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 본인 자체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본인은 쓰러져. 본인 쓰러지면 뭐 있노? 오늘 얘도 지금 암이 왔어. 그러니까 건강 조심하라는 소리 내가 입에서 내 씹으리잖아, 지금. 조심하라고. 또 볼까요? 또지. 또 온다. 직업이 장교되다 보니까 얘가 직업이라도 아저씨가 본인이 허울이. 자체가 병을 만들어. 왠줄 알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다 풀고 산다 하지요. 안 풀어요, 이 사람은. 견디는 사람이야. 뭘 견겨? 사람이 내가 남들한테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거를 막 푼다고 해도 본인한테 몸이 견긴다고. 그걸 자기가 만들었단 말이야. 그리고 이 사람은 이래야 돼. 네병안 오고 생기면 죽지. 그냥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세는 이전에 명의잖아도 이제 또 한번 또 살겠네. 아 그래. 내가 먼저 가겠지. 잘못하면 이 사람 한 몇 년 되시면 간다. 내가 먼저 가지 않을까 진짜. 본인은 암이 한번더 와도 산다. 의지력이 강해서 살아요. 그 세상이 억울하잖아. 살아. 그래. 그래서 건강 조심하라 소리를 내가 왜 자꾸만 하는지 알아요. 본인은 암이 돌아 또 와. 한세 번은 와야 돼, 암이. 두번또 와요. 그래서 본인이 모든 걸로 너 긍정적으로 내라라고. 여긴 전부 다 칠성의 벌이에요, 벌. 쉽게 이야기하면. 엄마도 칠성 버리고, 이집 친정에 빌던 공적 있잖아. 거기 묻었잖아. 닦였잖아. 이래 빌다가 중단이 됐잖아. 그러니까 전부 이게 자식들한테 내려간다고. 딸들한테, 아들과 아들이고. 그래서 조심을 하라고. 그리고 엄마는 자식한테 보여줬잖아. 이 엄마는 건강으로 왔지. 신랑한테 왔지. 아이? 어? 그래갖고, 내가 봤을 땐 아들은 뭐, 어머니하고 뭐, 몇 살이야? 99년생 4월 17일 25 엄마하고 잘 지내나? 어디 집에 있나, 지금? 네 야, 대학 졸업 안 했나? 아직 못했어요. 그거 지금 이제 군대 때문에 그거 하다가 이번에 그 군대 갔나? 군대 안 가고 그거 빠지는 거 빠진 거 봐. 네. 나는 6년에. 근데 아가 꼼꼼하다. 도전거리도 지할 일은 꼼꼼하다. 좋거든. 얘는 예를 들어 나중에 직장에 가도 칭찬 안 받겠네. 뭘 해도. 야, 엄마 덜렁덜렁거리지, 엄마 눈에 볼 때나. 안 그렇대. 야, 눈매가 참 좋네. 보는 눈이. 보는 눈이 좋네. 그리고 아가 마음이 이래서 그랬다. 마음도 이러고, 뭐가 한 번씩 탁 트자도 원한다. 자르는 거다. 근데 냉정하지를 못하다, 이 말이야. 맞아. 근데 이 아가 가시나가 뜻이면 아이를 좀 이라 나셔 보냈다. 맞아. 이게 아들을 태어나 안 하는 게꼭 가시나겠네. 하는 게. 근데 엄마 의지를 많이 하네, 뭘 하면 좋을까요, 야는. 그냥? 야는 아직은 안 된다. 지금 직장 아직까지는 대학 졸업 안 했나? 그렇게 대학 졸업하고 나면 올해 졸업이, 내년에 졸업이가. 이제 아직 입학해야 될것 같은 왜것 같고. 복학을 안 했노? 지금 그러니까 내가 그거 27이 돼야 졸업이 되겠네. 아 일곱 되면 28이 돼야 여덟 취직을 한단다. 28이 돼야 취직을 한단다. 그때 되면 지가 뭐 판그름 넘는데, 얘는 뭐 게임 같은 거 하면 안 된대. 꼬슬하는데 얘는 게임 같은 거 하면 안 된대. 들어먹는다. 노릇 들어먹는다잉. 들어먹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게임에다 빠지면 또돈다 들어먹는다잉. 게임 좋아하는가 봐요. 게임 좋아하죠. 너는 게임 같은 거 하면 안 된다잉. 그리고 지금은 아직까지 아직 어리지만 지금 25, 26, 27 되면 직장인 온다. 그때 되면 엄마 손에서 따라 붙어라. 아니, 데리고 있지 말고. 야, 대학 졸업하면 따라 붙어라잉. 끼고 있지 마라. 야, 끼면 엄마 돈이다. 알겠나? 엄마 돈 털리고 가슴 아프지 말고, 냉정하게 떨어라. 지금 논다. 지금 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에이? 아가 조금 숫기가 없어 그렇지? 아는 착한데 숫기가 없다. 그리고 판단력도 약하고, 지가 모든 개념도 약하다. 그러니까 오로지 엄마고 뭘 하면은 엄마고 논해야 되는 아네. 에이?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엄마 야, 떨가 보내라잉. 졸업 딱 하고 나면 직장이 바로 생길 거야. 그리고 야가 아마 부산에 있다 소리는 안할 기다. 서울 간다 소리 할 기다. 보내라. 보내도 큰 문제 없다. 그 대신에 게임은 많이 하면 안 된다. 야, 게임을 잘못하면 게임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한다이. 엄마 고생하지 말고. 알았나? 아는 착하고 좋구만. 이 똑, 저 아버지 똑안 닮으면 되겠구만. 그리고 빌어라. 야도 아버지 저 아버지처럼 이게 내 주종 온다이. 나이 들면. 알았어. 엄마는 건강 조심하고, 이 집에는 다 건강으로 들어오고, 이 시댁에는 전부 넘어져 간다고. 뒤로. 여러분 오든지, 내 조정을 오든지, 내가 풍으로 오든지.
이 집에는 그렇게 오는 지가이다. 이 집에는 그때 조상부터 걸린 게 너무 많아. 조상이 걸린 게 많다는 거는 조상이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빌은 게 없다 이 말이야. 엉망이다. 그렇게 빌은 게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집이 힘들단 말이야. 알아요? 그나마 당신 때문에 이만큼 살아간 것만 생각하면 된다. 응? 건강 조심하소. 내 분명 이야기했다. 그리고 부산님 같은 경우는 이 집에 조상 정리 싹다 하고. 정리를 다 하라는 말은 뭐 정리를 어째 굿 하라는 말인가요? 어쨌든 간에 줄이 그런 거를 짜겠노. 보살님 뭐 어디 또뭐 직장에 어디 뭐 하나 뭐뭐할 끼고 뭐 한다고 소리 나오는데 누가요? 보살님 뭐 하나 뭐할 제가 끼가 아니요 그걸 뭐를 해야 되겠나 지금 싶어서 뭐할 낀데 지금 제가 이제 다니다가 지금 그만뒀는데 뭐 하고 싶은데 인터넷 뭐 쇼핑몰 이런 거는 좀 쇼핑몰은 하면 안 보살님 되나? 끈기가 있어야 된다 그거는 그래 끈기가 있어야 돼 돈도 있어야 되고 끈기가 억수로 가져야 된다 뭘 하면 될까요? 보살님이 보살님이 뭘 하고 싶은지 어차피 내년부터는 괜찮아 운세 들어오니까 그러고 사람 많이 믿지 마라 보살님은 인터넷 같은 것도 보살님 잘 보고 해야 된대 아, 잘못하면 돈이 그래요? 많이 들어간다 알았어